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소개해드릴 주제는 탄세그리티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탄세그리티의 용어와 탄세그리티에 내재된 물리적, 수학적 원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탄세그리티 구조의 물리적 원리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정역학의 내용을 다루어야 합니다. 정역학은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의 상태에 대한 역학적 사실을 다루는 학문인데요. 배경 지식으로 같은 성상 위에 있지 않은 힘은 토크라는 회전력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텐세그리티 구조에서는 힘의 균형이 중요한데 이 점에 유의하여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림 1의 상태, 즉 기존의 상태는 세 가지 힘으로 단편화할 수 있습니다. 그림 2에서 보실 수 있듯이 힘 B가 질량 중심에 작용하는 하중인 A를 차지하고 있을 때 그림 3처럼 A, B 두 힘이 회전력인 토크 D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그림 4와 같이 힘 D는 힘 C로 만들어진 회전력 C-와 상쇄되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힘의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텐세그리티 구조의 수학적 원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교구는 세 개의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독립된 구조체가 서로 줄로 연결되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모양입니다. 이는 줄 A의 위와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평형을 이루어 합력이 0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처럼 텐세그리티는 힘의 평형을 이용한 구조입니다. 텐세그리티는 긴장과 구조적 안정의 합성으로 구조체와 구조체를 연결하는 케이블이 서로 밀고 당기며 구조체를 안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일반적인 구조물과는 달리 구조 내부에 빈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조물의 무게가 가볍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텐세그리티는 인장재와 압축재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합니다. 구조 속 인장재에 미는 힘과 압축재에 당기는 힘이 평형을 이루는 것은 벡터의 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벡터란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는 양입니다. 그림 1은 가장 간단한 2차원 텐세그리티인데요.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점 A에서는 두 개의 압축재와 한 개의 인장재로부터 힘을 받습니다. 벡터의 합에 의해 계산을 해보면 위 그림과 같이 벡터 A, 즉 인장재 1과 벡터 B, 인장재 2의 합은 평행사변론법에 의해 대각선, 즉 압축재가 두 힘의 합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나 텐세그리티의 경우 인장재와 압축재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므로 동등한 힘이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인장재와 압축재에 작용하는 힘들이 평형에 이르게 됩니다. 이로부터 텐세그리티는 모든 점에서 이와 같은 힘의 평형 상태를 이루어야 그 형태가 유지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 3은 가장 간단한 3차원 구조의 텐세그리티로 3개의 인장재와 9개의 압축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인장재의 끝점에서 밀고 당기는 힘이 평형을 이루면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텐세그리티 활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로봇 산업에서는 로봇의 텐세그리티 구조를 접목시켜 원하는 모양과 기계적 물성을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도록 발전시켰습니다. 생물들이 가진 연성 기반 적응성에 착안하여 부드러운 소재를 로보틱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기존의 소프트 로봇 산업은 복잡한 시스템의 구현이나 다양한 기능을 만들어내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텐세그리티를 활용하면 사물의 형태 디자인뿐 아니라 적은 재료로 강한 강도와 구조적 유연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의 형태와 물성을 서로 독립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같은 도형의 텐세그리티 구조라도 연결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기계적 특징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고, 소재만으로는 구현할 수 없으며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기계적 물성을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향식 제작법으로 3D 프린팅과 하향식 제작법으로 식각을 접목하여 복잡한 구조를 쉽게 구현할 수 있으며, 재난 상황에서 물건들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재난용 로봇, 원격으로 움직이는 불가사리 소프트 로봇 등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었습니다. 건축 분야입니다. 텐세그리티는 동일한 양의 재료로 더 많은 하중을 지지하여 가장 가볍지만 견고한 구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탄성을 가지고 있어 진동에 잘 대응하지만 구조 부재가 공중에 떠 있어 시공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가들은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텐세그리티 구조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 인상적인 건축물들을 제작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호주 브리즈번의 쿠릴파 다리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관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텐세그리티 구조를 활용하여 마치 떠있는 듯한 느낌을 주며 이러한 미는 그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임시 쉼터에 많이 사용되는 파빌리오는 가볍고 탄성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주변 환경과의 소통이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파밀리오는 텐세그리티 구조를 케이블이 아닌 막재를 이용하여 구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잠실에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 있습니다. 케이팝이 공연장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올림픽 체조 경기장의 지붕에도 텐세그리티 구조가 사용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텐세그리티 구조의 단점인 시공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도 이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텐세그리티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